용인 씨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아, 용인 씨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 같아. 등급 없이 뭐야? 공기 좋고 사람 좋고 특히 먹을 거 걱정 없고. 역시 먹는 얘기가 빠지질 않는구나. 친구야, 그게 다 우리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있기 때문이야. 뭐? 진짜야? 용인 씨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라고 들어봤니? 아니, 처음 들어봐. 먹거리 기본권을 바탕으로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거지. 기본 먹거리를 위해 용인 씨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있어.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지역 소재 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그렇게 생산된 식품을 용인 시민이 우선 소비하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연령, 성별,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먹거리를 보장하는 거야. 그렇다면 용인 시민 누구나 먹거리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한국 사람은 먹는 것만큼은 진심이잖아. 너무 좋다. 난 용인 씨의 평생 살 거야. 용인 씨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 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용인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